3, 4년째 코딩 실습이죠. 그 중에서 에너지 부분인데, 에너지는 이건 여기 있죠. 요 H모듈인데 요건 우리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코딩으로서 만들고 있어요. 전부가 깨져 있네요. 링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중에서 이렇게 하위 모듈들이 둘렛 여섯 일곱 개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프은 여기 있는 이 스프의 상위 스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인 웨이브 터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터빈이 또 깨져 있군요. 솔라 터빈은 연결이 됐나요? 되는데, 웨이브 터빈이 왜 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그래서 그러면은 이 솔라 터빈부터 먼저 살펴보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이죠. 그 태양광 패널은 교육 도시에서는 도료 모든 도로를 태양광으로 도포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여기 폭이 20cm의 라인, 여기도 폭이 20cm의 라인, 두 라인을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기가 쉽지만은 자율주행 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라인을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태양광 도로가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라 터빈, 태양광 도로는 별도의 주제에서 다루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을 R&D 쪽이죠. 그렇죠?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재반 시스템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상위 스플. 요것에 하위 스플로 솔라 로드도 있고 솔라 히트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얘는 상위 스플로서 하위 스플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시를 만들고 그 해시를 다시 교육도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태양광 모듈, 태양광 터빈의 역할입니다. 단순하죠?